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환입니다. 네, 오늘 꽃다방 김마담 이것도 난리입니다. 이거는 야 이건 세계적인 야 세계적인 기타리스트 박규희님 그리고 또 아침차 꿀벌이 오늘 이게 목요일날 이게 웬냐 아니 내일 모레 네? 오시면 되는데 네. 오늘 또 이렇게 또 있지가 오늘 아니었어요? 오늘 날이 아니죠. 아이고 참. 아니, 목동 쪽에 일이 있어서 왔다가 오늘 뭐 큰 일이 있다 그래서 난리죠 난리. 네. 박규희님은 지금 아침잠 가족들께서 이게 도대체 누군데 저렇게 호들갑에 저 사람이 막 이러실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아니 임 기자님. 네. 임 기자님 평소에 이렇게 이제 취재원이 있거나 누구 만나고 네. 싶다 그럴 때는 뭐 어떻게 시작하시나요? 어떻게 시작? 네. 예. 네. 그냥 일단 전화 그분 전화번호 알든지 뭐 책이 나와 있으면 출판사를 찾아가든지 뭐 이럴 그렇죠. 거 아니에요. 맞아요. 박규희님한테 어째서 언제 연락이 된 거예요? 전혀 연락한 적이 없습니다. 없어요? 네. 박규희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아니요. 그러면요? 저는 나오신다고 그래서 네. 그냥 왔어요. 저는. 네. 너무 뵙고 싶어서 처음 뵙는 거거든요. 네. 네. 처음 봐요? 네, 처음이에요. 세상에. 네. 아, 야, 아니 근데 박규희님을 네. 이렇게 뭐 책이나 아니면 다른 기사로는 봤을 거 아니에요? 너무 많이 봤죠. 너무 와 원래 관심이 있었어요? 제가 영상도 많이 봤고 영상은 뭐 네. 엄청나죠. 아침장 전문에 잠깐 그냥 스쳐갔어요. 네. 스쳐갔는데 수십만이요. 아 그래요? 그냥 수천만 지나가서 웃기만 스쳐도 수십만. 아이고. 아침 박규희 씨 뭐 공연한다 그러잖아요. 네. 바로 매진. 그러니까 아주 난리도 아니죠. 그건, 그건 아니라고. 근데 네, 장르 불문하고 저도 이제 기타 사실 클래식 기타는 좀 거의 잘 못 칩니다만. 예. 저도 뭐 옛날에 뭐 락도 좋아하고 아시다시피 뭐 여기서도 좀 과미 기타 연주도 예. 선생님이랑도 같이 듀엣 예. 무대도 하고 이랬었는데. 그렇죠. 기타에 기라도 좀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박규희님은 모를 수가 없죠 사실. 그렇죠. 네, 전부 팬이라고 보면 되고요. 요 그리고 규 씨도 그렇고 요 전번에 또. 팝 기타리스트들이랑도 막 하거든요. 네. 박규희 씨가 그리고 뭐 전번에 누가 그랬더라. 하여간 음색이 이렇게 좋은 기타리스트 못 봤다. 아. 막 이래요. 아니 기타는 타고 나는 거 아닌가? 그런 임 기자님이 네. 나오셨으니까 네. 임 기자님이 아시는 대로 네. 박규희님 프로필이나 뭐 이런 거 좀 아시는 만큼만 하세요. 저도 뭐 웬만큼은 네. 아니까. 제가 원래 그 토요일에는 원고가 없잖아요.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 제가 네. 뭐 닥치는 대로 여쭤보니까. 닥치는 대로 물어보시고 저도 그냥 빈산으로 와서 곡만 예. 골라와서 줄줄줄 설명을 해드리는데 오늘은 너무 이제 긴장이 돼서 최초로 적어왔습니다. 아이고. 박규희. 목소리부터 떨려. 네. 만 3세에 이제 기타를 시작을 해서요. 9살 때 한국 기타 협회의 초저부 1위. 그리고 2007년부터 각종 이제 국제 콩쿠르, 기타 콩쿠르 있죠. 다 휩쓸기 시작합니다. 네. 스페인 아람브라 국제 콩쿠르, 뭐 벨기에 프랭땅. 뭐 네. 콩쿠르도 있어요. 그럼요. 아. 콩쿠르 그리고 뭐 스페인 루이스 밀란 국제 콩쿠르 등등에서 특히 뭐 프랭땅 국제 콩쿠르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여성 최초로 우승을 거뒀고요. 그게 몇 년이에요, 그건? 아, 이게 아마 2008년? 네. 야,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뭐 그 세계 유수의 뭐 9개 정도 네. 콩쿠르 네. 그냥 뭐 다 스쳐 지나가면 이제 다 1위 하시는 거죠. 우승을 했고. 그리고 빈 국립음대 학사 석사 졸업하셨고 네. 세상에. 그리고 사실 저는 이 박규희님을 알게 된 게 일본에서 알게 됐어요. 제가 일본 출장을 갔다가 네. 도쿄 그 긴자에 네. 있는 큰 악기 매장이 있습니다. 음반도 팔고 네. 네, 되게 유명한 세계적인 네. 브랜드인데 거기에 제가 그냥 구경 갔다가 4층인지 5층인지 클래식 그 매장이 있었어요. 음반 매장. 네.
근데 한쪽 벽에 박규희라는 게 이렇게 딱 도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분의 그 CD가 쫙 있더라고요. 오. 아예 섹션이 따로 마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아니 이분은 뭐지 한국 분인 것 같은데 왜 내가 모르고 있지? 그게 한 10여 년 전인 것 같은데 아. 그때 처음 알게 돼서 아. 그때부터 듣기 시작하고 네. 와 엄청난 분이구나. 야. 그때부터 팬이었습니다 사실. 야. 그래서 여기서 처음 보는 거예요 이렇게 가까이서. 네. 야, 막 그러니까요. 세상에. 저는 사실 제일 아침창이 맺어준 인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아침창밖에 네. 없습니다. 네. 야, 박규희님. 네. 한 2-3년 된 것 같아요. 네, 여기, 2년 전에 기타리스트 박주원님이랑 아, 같이 주원. 온 게 마지막이었어요. 아, 그랬구나. 그게 네. 벌써 2년 됐나요? 네. 그쵸? 주한 씨가 그랬죠. 아니 이게 뭐 너무나 톤이 좋다고 그래 그때 그 얘기했어요, 네. 그죠? 야 그렇구나.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 요즘엔 어디서 지내요? 요즘에는 한국이랑 일본 왔다 갔다 하면서. 한국에 오면 주로 어디 머물어요? 한국에 서울이요. 서울? 네. 근데 또 뭐 레지던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원룸을 빌려서 원룸을 저희 본가는 아직 일본에 있어서. 어, 그렇겠지. 네, 그래서 원룸 빌려서 살고 있어요. 네. 아, 오면 이제 그런 새 얻어서 이제 좀 한 몇 달 공연 있는 동안 살다가 네. 또 이제 일본. 한국에서는 지금 공연이 언제쯤 있어요? 한국에서는 이번 주 토요일에 있고. 이번 주? 네. 어디서? 인천인데. 인천? 그건 제가 매년 하는 카페 콘서트가 있어요. 오. 저희 스승님이 카페를 하시는데 아. 거기에서 매년 이렇게 좀 소규모로 연주를 오. 하거든요. 그게 아. 1월, 2월 이렇게 있고 아. 네 그리고 4, 5, 6월에 일본에서 아. 있고 네 6월 말쯤에 한국에서 또 있을 예정이에요. 오, 야 바쁘구나. 전혜연님, 박규희님 연주는 항상 마음을 위로해주는 느낌을 줍니다. 오늘도 기대하면서 회사 1열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반가워요. 9991님 박규희님 누구신가 궁금해 찾아봤는데 대회 나가시기만 하면 상이란 상은 다 휩쓸어버리시는 대단한 분이시네요. 작은 몸에서 엄청난 아우라와 힘이 나오시는지 참. 35년 기타를 치셨으니 기타 장인이란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오늘도 연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이게 산악인들은요 무슨 봉 3개 무슨 봉 뭐 5개인가 뭐 이렇게 오르는 거 있잖아요. 있죠. 완등. 완등. 네. 완등이라고. 14좌 완등. 오. 히말라야. 네. 그런 게 있죠. 네. 그렇죠. 야, 박규희님은 그러니까 거의 뭐 오를 산이 없네요, 이제. 아, 아닙니다. 네. 기타계 히말라야라고 봐야겠죠. 오, 그래요. 아니에요. 와, 진짜 거대한 분을 모셨어요. 아침장에서. 네, 한 네팔쯤에 지금 와 있는 느낌입니다, 지금. 그죠? 네. 이거를 직관하다는 거예요. 와. 야. 박규희님, 네. 연주 좀. 아, 네. 아, 이렇게 네? 띄워주시고 연주를 하려니까. 그럼 산에 내려와서 하실래요? 아, 네, 잠시 내려오겠습니다. 네, 청계산쯤으로 네. 내려오시는 거예요. 아, 천천히. 오, 오늘 왜 그 마이크 세팅. 와. 저랑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마이크 세팅이 너무 어? 마이크가 많고. 이쪽에는 약간 굉장히 많죠. 예술의 전당 느낌입니다. 지금. 어머나. 박규희님의 진짜 그 뭐랄까 그 섬세한 연주를 네. 이걸 음을 소리를 잡아내기 위해서는요 아. 이것도 모자라요. 아. 사실은 훨씬 더 많이 할 건데 아, 아 너무 감사하게도 예. 리허설도 정말 오랫동안 이렇게 해주시고 예. 마이크 조정도 계속 해주시고 저희 엔지니어께서 어저께 네. 밤 새셨대죠. 너무 설레갖고 너무. 네, SBS에 그 S가 두 개 있잖아요. 그게 네. 이제 사운드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음향에 있어서만큼 SBS다. 아유, 박 여사님.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제 네, 연주 준비가 되셨나요? 네, 다시 집중을. 근데 아니 곡을 조금 설명을 하고 아, 시작하면 어떨까요? 네, 그러네요. 첫 곡으로는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해갖고 네 첫 곡으로는 이삭 알비니즈라는 스페인의 작곡가인데요 이분의 아스투리아스라는 곡을 연주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임 기자님 나오세요. 나오세요. 아 기타로 들어가셨네 아예. 와 아, 방금 좀 시간이 멈추지 않았나요? 예? 저만 멈췄나? 아 모르겠어요. 아, 저도 홀려갖고 저 지금 영혼이 약간 비행기 모드였어요. 어 저기 탈출이... 저 멀리 스페인 저기 그라나다 이쯤에 지금 잠깐 다녀온 것 같아요. 세상에. 하 2979님 기타 소리 듣다가 끊길까봐 계단으로 올라가는 중이에요. 아, 이게 무슨 일이래요? 계단 너무 너무 아름다운 이 아침입니다. 박말자님 깊은 산 속 흰 눈밭을 사뿐사뿐 걷는 느낌이에요. 이주우님 작은 체구에서 대박 연주입니다. 손가락도 너무 고사리 같으신데 이건 신의 경지인 듯. 아 최선민님 저 운동 가려고 옷 입고 운동화 끈까지 다 메고 현관문 잡았다가 다시 들어왔어요. 보라 보려고요. 가슴이 콩닥거립니다. 김용국님 박규희님을 왜 이제 알았는지. 오늘부터 제 플레이리스트는 박규희님으로 꽉 채울 거예요. 박지은님 기타가 박규희님보다 더 커 보여요. 이야 아니 박규희씨 그 아기 때 3살 때부터 졌잖아요. 네. 그때는 아기니까 조그맣잖아요. 그래서 아버님이 조그만 기타를 사줬다고. 맞아요. 네, 기타 그 처음 시작한 그 학원에서 처음에는 빌려서 했었는데 예. 그때 일본에 살 때여서 일본에는 작은 기타부터 사이즈가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작은 악기로 시작을 예. 했었어요. 아, 그러니까 자기 체구에 맞아야 되잖아요. 네. 이 기자님 어렸을 때 그냥 어른 자전거, 그 쌀집 자전거 옆으로 발라갖고 막 타고. 그렇게 하면 이게 자세가 안 잡혀요. 안 되죠. 예, 그러니까 딱 벌써부터 그냥 야. 아까 제가 사실 이제 조금 일찍 와서 네. 리허설 하시는 거를 잠깐 봤는데 네. 제가 저도 모르게 기타 사이즈부터 여쭤봤어요. 기타가 지금 일반 기타보다 큰 건지 작은 건지 오. 약간 지금 가늠이 안 와가지고. 야. 근데 네, 아까 일반 이제 뭐, 사이즈. 네. 그렇죠. 고사리라고 하셨는데 예. 저는 고사리의 질주를 받습니다. 고사리가. 야, 근데 박재민님, 님 여쭤보시는데 박규희님도 기타로 오토바이 탈 수 있나요? 아 오토바이는 김창완님밖에 못 타시는 죄송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네, 제가 잘못했다고요. 잘못했어요. 망발 장영기님 손가락 지문이 다 없어져 버렸겠어요. 조정윤님 기타 소리에 남친이랑 싸워 속상한 마음이 싹 사라졌어요. 명약이라니까요. 김혜숙님 음향 감독님 밤새 주셔서 감사해요. 기타 선율 한음 한음이 다 살아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니까요. 저기 어우 마이크 저기 몇 개 도대체. 어우 그리고 감수부자 어디 강영재님 인천 콘서트 마감돼서 못 갔다가 2월 말에 추가 공연해 주셔서 저 갑니다. 와 오 야. 감사합니다. 바로 매진이라니까요. 아니 네? 좌석이 얼마 없어가지고. 아유 그래도 그렇지. 그러면은 뭐를 들어볼까요? 우선 천사의 왈츠? 네. 이걸 하나 들어보고 네. 4부에도 이어집니다. 깨우는 햇살 창가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김청환의 아침창. 아, 나 오늘 민망해 죽겠네. 아침창 가족들이요. 그렇게 좀 개구지신 분도 계세요. 아니 박규희 씨 지금 같이 있는데 네. 기타로 오토바이 타고 막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하면은 이게 품격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아, 명곡이잖아요. 아유, 왜 그러세요 또. 아, 진짜 박규희 씨 정도 되면 진짜 국보라고 불러야지 되지 않나? 아이고. 국보급 아닌가? 그렇죠. 이제 스페인이고 뭐 이렇게 기타의 그 명연주가도 많고 막 명가라고 그러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네. 작곡가도 많고. 네. 근데 가면 진짜 그분들은 뭐 기타를 연주하는 분들도 그렇고 기타를 제작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네. 진짜 국보급일 거 아니에요. 네. 국보 스페인에서는 치고. 맞아요. 네.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런 데 가면은 박규희 씨의 위상이 더 높을 것 같아요. 아니요, 더 높지는 않지만. 네. 아, 그래도 대우가 다를 것 같아. 융숭할 것 같아. 진짜 막 카페트라도 깔아놓고 이럴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근데 그 클래식 기타 연주 회장이 네. 아주 큰 데서는도 해요? 네, 큰 데서도 하는데 이제 마이크 확성을 네. 해서 아. 네, 그때는 이제 음향 감독님의 네. 역할이 정말 크시죠. 그렇겠죠. 네. 보통 홀 자체가 다 악기라고 그러잖아요. 네. 워낙 섬세하니까. 맞아요. 근데 진짜 오늘 엔지니어께서 어째 밤새시 보람이 있는 것 보람이 네,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양지아님, 박규희님 보고 오늘 당장 낙원산가 기타 구입하러 달려가고 싶네요. 아, 달려갑니다인 줄 알았어요. 쉽네요. 달려가세요. 포인트입니다. 달려가세요. 사용명이. 귀인님 갖고 계시는 기타가 많을 것 같은데 몇 대나 있나요? 그중 제일 자주 쓰는 기타가 지금 갖고 오신 건가요? 네, 맞아요. 이게 메인 기타인데 많진 않아요. 저는 기타리스트 치고는 한 우물만 파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래서 이거랑 서브로 한 두 대가 더 있긴 한데 네. 네, 거의 이것만 쓰고 있어요. 네. 아니, 근데 소문에 듣기에 억대라고 그러는 거는 아, 그거는 너무 불풀려졌고요. 프랑스의 그 명장이신 다니엘 프리드리히 네. 그분이 직접 네, 만들어주신 기타라고. 네, 직접 만들어주셨는데 저희 스승님이 비엔나에서 공부했던 저희 네. 선생님께서 쓰시던 악기인데 거의 이제 말년에는 그 기타 제작가분께서 기타리스트들한테만 본인이 인정하는 기타리스트한테만 악기를 만드셨었는데 운 좋게도 제가 학생 신분으로는 네. 정말 그때 당시에는 거의 없을 정도로 좀 뭐랄까 희귀 케이스로 그 받게 됐어요. 그게 이거예요? 네, 그게 이거예요. 이게 2009년에 만들어진. 네. 그거 잘 갖고 다녀요. 네. 튼튼한 데다 놓고 다니는 거예요? 네. 이 정도면 거의 뭐 기타에 보험 들어있고 뭐 이런 거 아닌 거예요? 기타에 보험을 들었었는데 일본에서. 아, 진짜로요? 근데 뭐 어느새 끝난 것 같긴 해요. 김태환님, 박규희님이 기타계의 히말라야이면 임 기자님은 도봉산 쪽으로 이 기자님, 뭐, 네. 이 기자님 한번 기타 이렇게 들어보세요. 저요? 네. 네 기타. 듣고 싶어요. 아니 비슷하게 제가 이거 양천구 소재의 그 모 기타 학원장님 제가 아는 분 있어요. 네. 오 원장님이라고 빌려왔어요 제가 일부러 오늘. 너무 잘하시는데요. 사부님 어때요? 너무 잘하세요. 임제자는 진짜요? 예? 너무 괜찮... 잘하시는데 예. 템포가 살짝 빠르지 않나요? 오히려 더 느껴지고 오히려 여유 있게. 네. 이게 되게 슬픈 늦게 하면은... 곡이어가지고 아주 느리게 하셔도 되고. 이 악기가 기타 맞나요? 야 분명히 같은 곡은 같은 곡인 것 같은데 이 느낌이 저는 직업이니까 어머나 야 제가 도봉산에 아까 욱할 뻔했는데 저희 동네에 가면 그 뒷산이라고 있습니다. 예 그냥 그 산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산이 것 같습니다. 네. 아 장은현님 저도 기타 배우고 싶어서 5년 전에 기타 샀는데요 한번 치고 그대로 모시고 있네요. 기타를 재밌게 배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 박규희 님은 레슨은 안 해요? 레슨은 그 온라인 플랫폼에 예. 그 온라인 강좌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오. 그게 하나 있고 나머지는 전공생만 딱 한 명만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네. 온라인 거 한번 보면 좋겠네. 네. 아니 근데 아까 그분 같이 진짜 재밌게 배우는 방법이라는 게 있을까요? 3살 때부터 쳤으면 지겹지 않아요?
저는 지겨운 건 좀 넘어선 것 같고 오. 이제는 너무 이제 일체화 돼가지고 당연한 양치하듯이 하는 그런 느낌이 돼서 네. 네. 근데 재밌게 하는 방법은 뭐 있어요? 그 온라인 강좌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거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야 김기영님, 박규인님은 무형문화재고 기타는 국보네 거의. 와 아, 감사합니다. 야, 그러게요. 야 연주 빨리 하나 더. 네 시간이 알겠습니다. 언제 간 거예요 이거? 제가 한 곡을 더 준비했는데 히나스테라라는 남미의 작곡가의 소나타. 있는데 그 중에 4악장을 연주할 건데요. 굉장히 난해하고 좀 난폭해요. 그래서 새로운 기타의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좀 주법이 다양한데 그 부분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연주하면 1, 2, 3악장 다 안 하고 그냥 그 악장마다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해요? 보통? 라디오에서는 그럴 경우가 많아요. 시간이 아무래도 짧아서 네, 제한이 있다 보니까 콘서트에서는 콘서트에서는 다 풀로 해요? 네. 이게 욕심 같아서 4악장 들어보고 네. 다른 악장 또 궁금해갖고 이제 잘 격정적인 걸 보겠습니다. 임 기자님. 네. 저 헛걸 들은 것 같아요. 저도요. 아, 조금 전에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어요. 저도 트랙터 소리가 들렸어요. 아 야, 이렇게 사람이 오토바이 타려면 저렇게 타야 네. 되는 거구나. 화를 이렇게 우아하게 낼 수 있구나. 아, 야 박인혜님께서 등줄기에 소름이. 아 너무 좋네요. 이선희님 난해하고 난폭한 연주라고 하셨는데 제가 듣기엔 기타에 발이 달려 퉁퉁 튀는 것 같아요. 야. 아 김민아님 손이 안 보여요. 와와만 연발하면서 듣네요. 이렇게 멋진 연주를 듣다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배정희님 온라인 강좌 오늘부터 마비될 것 같아요. 오. 네. 어유미님 와 기타 치는 걸로 이렇게 멋있다니. 저 대학교 때 잠깐 배웠는데 손가락이 짧아요. 저도요. 예. 아. 손가락이 저도 짧아요. 세상에. 아니 그 많은 분들이 기타 네. 치다가 잘 안 되고 포기할 때 아 나는 손가락이 잘 안 돌아가 또는 나는 손가락이 짧아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변명들을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극복을 하세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해서 유연성으로 극복한 것 같아요. 유연성으로? 네, 정말 많이 벌어지거든요. 아, 그래서 손가락 스트레칭을 많이 해요, 평소에. 아, 스트레칭. 항상 이렇게 벌리고 있고. 아, 네. 이렇게? 이렇게 책상에도 이렇게 오른손은 필기하면서 계속 이렇게 책상에 항상 수시로. 이렇게, 네, 이렇게 아. 앞뒤로. 임 기자님, 예. 저게 진짜 꿀팁인 것 같아요. 오늘 그러니까요. 보니까 상상도 손가락, 못했어요. 손가락 스트레칭. 손가락 스트레칭을 배워. 네, 그 진짜 손가락. 도움돼요. 그래요? 부드러워져요, 정말 벌릴 때. 이게 어른이 돼서도 이게 괜찮은 그럼요, 건가요? 그럼요. 해도? 네. 아 그래요? 그러면 그걸 언제 해요? 그냥 밥 먹을 때 뭐 아무는. 그렇죠. 그냥 TV 볼 때 그냥 습관 되면 이러고 있어요. 이렇게 만지고 있어요. 아 손가락을. 네. 아. 아 선생님 앞으로 제 기본 자세는 요겁니다. 건방져 보이나요? 아니요. 우리가 이게 지금 국보님 모셔놓고 이럴 때 또 아니에요. 손가락 연습 따로 하고요. 죄송합니다. 연주. 아 너무 웃겨. 박규희님 연주 하나만 더. 플리즈. 연주 하나만 네. 네? 아, 정말 정신이 없네. 연주하다가 막 웃다가. 네. 아 이게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차분하게 해야 되는데. 뭐 난폭한 것도 좋고 부드러운 것도 좋고 벨벳 비단도 좋고 다 좋습니다. 저 이제 오늘은 다 난폭한 곡으로 하고 있는데. 너무 좋습니다. 네. 네. 마지막 라이브 곡인데요. 빌라로보스라는 야. 이분 또한 남미 작곡가이고요. 브라질의 작곡가의 연습곡 12번 들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연습곡이라는 건 뭐예요? 연습곡이 정말 연습하기 위해서 만든 곡이에요. 테크닉 향상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네. 이 곡이 저는 되게 멋있다고 느껴져서 파워풀하고 이 곡의 그 연습 포인트는 화음 글리산도예요. 이렇게 눌러서 그걸 연습할 네 오. 그래서 보통은 하늘만 네. 이런 식으로 글리산도를 하는데 네. 이거는 화음 자체를 다 늘려야 돼요. 네. 그래서 처음 연습 시작할 때는 왼손이 굉장히 아픈 뜨거워지는 마찰 때문에 네, 그런 곡이에요.
아, 일단 우리는 스트레칭 하고 있을 테니까요. 아, 네. 네. 청해 듣 한수 가르쳐 주십시오. 한수. 예. 가면서 황금이님께서 혼자 연주하시는데 꼭 여럿이서 연주하는 것처럼 화음이 들리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 정말 너무 너무 멋지세요. 연주할 땐 정말 걸크러시 제대로 보여주시네. 아, 자 이번에 또 뭐 아까 뭐 연습곡입니다. 이건 네, 복잡한 사람이에요. 와 진짜 진짜 입이 떡 벌어져갖고 박재민님 박규희님 손가락 봄 들으셨나요?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김성근님 오늘 한 번도 가지 못했던 스페인에 또 남미를 규희씨 덕분에 세계여행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규님 박규희님 엄청 여리여리하고 엄청 어려 보이시는데 정말 정말 잘하시네요. 빠져버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규희님 그 아까 그 온라인 그 강좌. 네. 박규희 온 그냥 강 기타 교실 하면 뭘 어떻게 치면 들어가 볼 수 있을까요? 그걸 말해도 돼요? 네. 그 온라인 플랫폼 이름을. 아 너튜브에? 아니 너튜브는 아닌데. 네. 그 클래스 101이라는 아? 온라인에서 가르치는 그. 아. 플랫폼이 있어요. 아 네. 그런 게 있어요? 네 거기에 기타도 주거든요. 그 신청하면. 아 네. 아 그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네. 네. 저도 잘 모르니까 안내해드리고 싶어서. 아 감사합니다. 자 오늘 꽃다방 김마담 기타리스트 박규희 씨 또 그리고 임희용 기자님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환입니다. 자 오늘 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환입니다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신 분은 기타리스트 박규희 씨입니다. 김영규님께서 오늘은 귀를 씻지 말아야겠다. 귀가 꽝을 했어요. 한병희님 박규희 씨 아침창에서 또 보면 좋겠어요.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아, 참. 아유 임 기자님도 네. 감사합니다 진짜. 네. 오늘 이렇게 또 와주셔갖고 얼마나 자리가 저는, 빛났는지. 네, 그 돈 내고 가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여기 입장료 내고 가겠습니다. 아니 요새 그게 예의예요. 이렇게 막 네. 멋있는 연주라면요 후원 계좌 좀 알려주세요. 이러는 분들. 아 침장 가족들 많아요. 이거 그냥 듣기 아깝다. 이러시는 분들. 저는 심지어 오늘 1열이 아니고 0열이에요.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가까이서 본다는 게 개탔습니다. 정말. 야, 또 0열. 네, 0열도 있군요. 이제. 네. 자, 오늘 끝고 시간이 없어서 한 곡만 더 연주 네. 뭐 음원으로 들려드릴 네. 건데요. 제가 오늘 너무 과격한 것만 연주했기 때문에 음원에서는 자장가 한곡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쿠바의
자장가입니다. 아, 네, 흐르고 있습니다. 자, 침착한 저기 여러분 감사합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 내일 아침 또 뵙겠습니다. 에러, 에러, 에러.